구글에 로그인을 하면 업적을 보고 업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업적에서 10%였는데 네 번을 더 누르면 50%가 되는 부분 업적 해금도 가능하고 리더보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글 연동을 할 때 로그인 로그아웃 부분을 구현을 했었죠. 윈도우의 구글 플레이 게임 셋업, 안드로이드 셋업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업적 4가지를 만들어 봤고 순위표 버튼 3가지에 스코어를 담을 수 있는 인풋필드를 넣었어요. 이 스코어 인풋필드에는 여기 컨텐츠 타입을 인티저만 받을 수 있도록 정수만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맨 위에 로그 텍스트에는 베스트 핏이 체크가 돼 있어가지고 넘쳐도 이렇게 축소되죠. 로그인을 하면 고유 아이디와 닉네임이 들어갈 거예요. 구글 플레이 콘솔에서 게임 서비스에서 고라니 API를 누르고 여기서 업적과 리더보드가 있죠. 업적 부분을 먼저 추가를 할게요. 이름은 영어로 써줘야 돼요. 그리고 소문자로 써줘야 돼요. 대문자로 써도 어차피 소문자로 변환은 되는데 소문자로 써줄게요. 원이라고 쓰고 설명도 쓸 수 있고 아이콘도 추가를 할 수 있고 단계별 업적이 뭐냐면 5단계를 하면 호출이 5번 될 때까지 20, 40, 60, 80, 100 이런 식으로 단계로 나눠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해제해두고 초기 상태는 공개됨. 숨김을 하면은 미공개라고 떠요. 어떤 이름의 업적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점수는 물음표 보시면 이렇게 하라는 데 이거는 그냥 재미 요소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업적 저장 및 추가를 해줄게요. 2. 초기 상태를 숨겨볼게요. 아까와 다르게 다른 업적 저장 및 추가. 3. 단계별 업적을 체크를 해줄게요. 그리고 10단계로 할게요. 공개됨으로 두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1, 2, 3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 순서도 바꿀 수 있는데 3를 선택하고 첫 번째로 하고 싶으면 1을 하고 입력을 하면 돼요. 저장을 해보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죠. 3가 다시 3으로 바꿔줄게요. 업적은 테스트를 위해 3개만 만들어보고 리더보드도 추가를 할게요. 리더보드 추가. 이름 4로 하고 점수 표시 방식은 통화 달러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시간 형식도 되고 숫자 형식도 되는데 여기 소수점 이하 자릿수도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지 저는 0으로 해줄게요. 아이콘도 넣을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좋도록 할게요. 조작 방지 사용 설정은 사용을 해주면 좋은 것 같고요. 최저점수 최고점수를 제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리더보드 저장 및 추가로 5를 만들어 줄게요. 5에서 10점 이렇게 제한을 둘게요. 그리고 점수가 낮을수록 좋도록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자 그러면 업적 3개 리더보드 2개가 들어가죠. 여기서 업적이든 리더보드든 리소스 받기를 누르면 여기에 1, 2, 3, 4, 5 다 들어가 있죠. 업적과 리더보드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컨트롤 A를 누르고 복사를 해놓고 프로젝트 윈도우 구글 플레이 게임 셋업 안드로이드 셋업 부분에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생겼죠. 셋업을 눌러주시고 레졸루션 석시드 그리고 구글 플레이 게임 피규어 석세스풀리 이렇게 뜨면 된 거예요. 컴파일링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GPGSIDS가 생기는데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란 약자예요. 한번 보시면은 퍼블릭 스태틱으로 이런 이상한 외계어 문자를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아이디에 이상한 게 있죠. 이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gpgsids.achievement2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관리할 구글 플레이 매니저를 만들어 줄게요. 우클릭 크리에이트 MT 트랜스폼 리셋 이름을 구글 매니저로 하고 복사를 하고 add component 구글 매니저로 만들어 줄게요. 구글 매니저를 열면 축소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게임즈가 유징돼야 되고요. 유니티 엔진.ui는 텍스트와 인풋필드를 사용하기 위해 썼어요. 저장을 하고 구글 매니저를 맨 위에 올리고 로그 텍스트와 스코어 인풋필드를 넣어줄게요. 퍼블릭으로 두 개를 받고 최초로 시작을 하면 디버그 로그 이네이블과 액티브를 활성화시키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바로 로그인이 돼요. 퍼블릭으로 했는데 로그인을 버튼으로도 호출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로그인을 하는 부분이고 로그인이 되면 석세스가 콜백으로 되면서 석세스가 트루라면 로그 텍스트에는 자신의 고유 아이디가 들어가고 엔터로 나눠서 자신의 닉네임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써지겠죠? 그리고 석세스가 false라면 로그 텍스트에는 구글 로그인 실패가 뜨고 퍼블릭 로그아웃을 하면 이것이 로그아웃이 되면서 구글 로그아웃으로 됩니다. 이 부분은 업적 부분이고 이 부분은 리더보드 부분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구글이 되게 간단하게 잘 만들더라고요. 업적 보기를 누르면은 이 함수를 실행하는데 소셜에 show achievement UI를 실행해서 업적 창을 띄워요. 1번 업적 즉시 해금을 누르면 리포트 프로그레스 GPGSIDS를 받는데 이걸 뭐 참조를 안 했죠? 왜냐하면 이 클래스가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서 참조를 안 해도 바로 쓸 수 있어요. 컨트롤 스페이스에 눌러보시면 Achievement 1 이 부분을 선택하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들어갔는데 1이라는 업적의 아이디와 똑같죠? 그래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콜백으로 불석세스라는 걸 콜백으로 하는데 이 중괄호 안에다가 여러 가지 함수를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따로 함수로 뽑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를 실행하도록 불은 생략이 가능한데 타입을 안 써주면은 이게 어떤 형식인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을 써줘요. 리포트 프로그레스는 요 아이디에다가 수치를 주는데
100을 줘요. 100을 주면은 한 번에 즉시 업적이 해금되죠. 1번이랑 2번이 똑같아요. 근데 2번은 비공개로 했던 거였죠. 자, 3업적 보시면은 단계별 업적에 10단계가 필요해요. 플레이 게임 플랫폼의 인스턴스에 인크리먼트, 액치브먼트, 액치브먼트 3 부분에다가 1을 주면은 총 10번을 이거를 호출을 해야 해금이 되겠죠. 한 번으로 호출하면 10%가 쌓일 거예요. 그리고 순위표 보기를 누르면은 바로 순위표를 볼 수 있고요. 4순위표만 볼 수도 있어요. 순위표 하나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아이디를 쓰면 되죠. 여기에 int0으로 들어가는 그것만큼 5순위표에 등록해 볼게요. score.text를 int.parse로 변환한 값을 넣어주고 콜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그인 버튼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한 다음에 score.input만 빼고 구글 매니저를 끌어다 넣어주세요. 로그인, 로그아웃, show achievement UI, unlock achievement 1, unlock achievement 2, unlock achievement 3, show leaderboard UI, show leaderboard UI 4, add leaderboard 5 등록을 해줄게요. 유니티 에디터상에서는 구글 로그인이 실패를 하여 그래서 핸드폰으로 빌드를 해주는데 파일, 빌드 세팅, 플레이어 세팅, 퍼블리싱 세팅 부분에 키스토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없으면은 여기서 셀렉트해서 찾으면 돼요. 비밀번호 다 입력되는지 확인하시고 프로젝트를 닫다가 열면은 꼭 이게 사라져 있더라고요. 안드로이드로 빌드를 해볼게요. 바탕화면 구글 고라니로 이걸 핸드폰에 넣어볼게요. 구글 뜨고 계정을 선택하고 환영합니다 뜨면서 잘 됩니다. 업적을 한번 봐볼까요? 오, 업적 3개가 있네요. 1이랑 3는 보이는데 미공개로 된 거는 2네요. 2 이름도 안 보이네요. 1은 자물쇠로 돼 있고 3는 1으로 돼 있고 미공개는 안경 쓴 사람으로 보이네요. 1번 업적을 즉시 해금해 볼게요. 자, 업적을 달성했대요. 1 이렇게 뜨고 이미지를 넣었다면 이미지가 표시됐겠죠. 트로피가 나왔네요. 2번 업적도 즉시 해금을 해 볼게요. 자, 업적을 달성했고 2. 오, 2도 트로피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제 3만 남았어요. 3는 지금 0%예요. 3을 부분 해금해 볼게요. 1이 달았겠죠? 자, 10%밖에 아직 차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을 더 눌렀어요. 50%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5번을 하면 업적을 달성해요. 부분 업적 달성이네요. 업적 3개를 전부 다 달성했습니다. 순위표를 보면 4와 5 그리고 6가 있는데 제가 구글로 아니 왜 동기화가 안 되지 하면서 6를 만드니까 동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드를 할 때 6는 안 넣었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인터넷 연결되지 않았다 떠요. 이렇게 4를 클릭해보고 지금 점수가 없죠. 5도 점수가 없어요. 4순위표만 보기를 누르면 바로 4가 떠죠. 1만큼 5순위표에 등록을 해볼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최저 점수가 5점이기 때문이에요. 5를 점수를 줄게요. 5순위표에 등록. 5에 5가 들어가 있네요. 점수 5로. 그리고 지금 출시 준비죠. 여기서 리더보드 진행 상태를 초기화를 누르면은 테스터의 유저가 초기화가 돼요. 각자 다 해줘야 되고요. 업적도 이 업적을 초기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만들고 동기화가 안 됐다 하면은 리더보드 하나 더 만들어 보고 내 파일에서 내장 메모리에서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 요거를 삭제를 해줘요. 앱을 재설치할 때 여기서 겹치니까 동기화 같은 게 안 되거든요. 홈닷 고라니닷 구글 고라니를 삭제해줘요. 앱을 재설 설치할 때 한번 설치를 하면 동기화가 잘 안 되는 문제는 저도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런 포유가 왜 생긴지는 전 조금 모르겠어요. 여기서 다시 빌드를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고라니의 구글 플레이 업적과 리더보드 강좌였습니다.